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오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연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